캔디 캔디. 어? 처음으로 본 것 같아. 근데 왜 하이고지? 뭔가 이렇게 물결 표시 많고 흐흐 이런 거 보니까 보통 나이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안녕. 난 프린스라고 해. 아시아 프린스. 줄여서 아프. 이제 전화 오케이? 전화하기 부끄러운데. 전화하기 부끄럽군. 읽었어, 읽었어. 어, 보낸대, 바로 이거. 빨리 답장해. 야, 이거 웃긴다. 그럼 전화는 다음에 할까? 아니, 내가 남자니까. 전화한다. 적극적인데? 안녕. 여보세요. 안녕. 안녕. 어, 너 목소리 되게 예쁘다. 반가워. 안녕. 어, 이렇게 전화로 인사하니까 되게 뭔가 이상하다. 얼굴도 못 보고 목소리만 들을 수 있어서. 그러게. 아, 너무 신기해. 이거 뭐야? 근데 나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어, 물어봐. 이름이 왜 하이고야? 내가 있는 곳에 대한 힌트야. 있는 곳? 어. 내가 지금 컴퓨터가 있어서 하이구를 검색해봤거든? 웬일이야. 왜, 왜? 하이구라는 일본어가 배우자, 부부, 배우자 이런 뜻이래. 그래, 배우자. 엄마야? 웬일이야. 운명 맞나보네. 너는 아프. 아, 아프진 않지. 어, 미안해. 이거 에러 있는 거 아니죠? 하이구는 뭐하고 살, 어디서 살아? 누구랑? 나는 지금은 하이구에 살고 있어. 숙소 생활하고 있어. 내가 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힌트를 줘봐. 내가 노래 해볼게, 노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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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여기까지. 하이? 모르겠어. 그룹이지? 그룹 활동도 했었지. 했었어? 아, 그럼 지금 솔로로도 할 수 있는 거구나. 혼자 살아, 너? 나는 여자랑 같이 산다? 어, 잠깐만. 여자인데? 왜? 잠깐. 어, 여자랑? 어, 여자랑 같이 사는데 어. 아직 한 살밖에 안 됐어. 예뻐? 되게 예쁘지. 무슨 색이야, 그 여자? 그 여자 이름이? 어. 끼끼야. 기억, 기억에서 끼끼. 끼끼! 나한테 끼를 너무 많이 부려서. 어머, 고양이구나. 맞아. 오, 고양이 진짜 한 번에 맞추네. 개로 어. 안 맞추고. 근데 예전에 지나가다가 고양이 샵이 있어서 갔는데 어. 내가 얘들아 여기 쳐다봐 이랬는데 어. 한 12마리를 나를 다 쳐다보는데 유일하게 한 마리만 나를 안 쳐다보는 거야. 와. 어, 너 매력 있다 이러고 그때 바로 나 얘 키워야지 하고 너무 예뻐서 가지고 왔어. 와, 진짜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는구나. 쉽지 않은 성격. 다음 전화는 안 받을게. 오늘 나랑 연락 안 될 줄 알아. 누구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난 이렇게 집착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아, 그래? 너 콘서트 같은 것도 가끔 하지? 응. 어, 내일도 중국 가고. 중국 어디가? 중국 심천이랑 상하이. 어, 상하이는 왜 가?
상하이에서도 콘서트가 있어. 아, 콘서트 하러 가? 어, 가본 적 있어? 어? 가본 데 있냐고? 응. 당황하는데. 아, 상하. 하이. 뭐지? 하이, 하이, 하이? 지금은 너랑 같은 한국 땅에 있진 않아. 이거 약간 페이크인데. 우린 같은 하늘 아래 있어. 아니, 우리 동네에는 지금 날씨 좀 별로야. 아, 그래? 내일 많이 바빠? 나 내일 아침 6시 반에 중국 가는데, 아침 비행기로. 그럼 내일 만날래? 내일? 아. 내일 만나자고? 만날 수 있어? 어. 내 닉네임이 뭐라고? 하이... 하이구. 내가 어디에 있게? 상하이에 있다고? 그래. 너 연기는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너. 상하이에서 이렇게 통화하면 목소리 딜레이가 더 많이 생겨. 아, 너 나 상하이라는 걸 안 믿는 거지? 어. 그럼 우리 영상통화할래? 좋아. 영상통화로 내가 상하이를 보여줄게. 알았어. 기다려봐. 프린세스. 어, 아프. 어? 뭐야, 뭐야? 진짜야! 아프, 아프. 뭐야? 보이지? 진짜 상하이야, 이거? 어. 진짜야? 응. 진짜 상하이야? 안녕. 안녕. 어, 유리에 내가 비치나? 유리에 내가 살짝 비치네. 진짜야? 설마. 설마. 진짠가 봐. 진짜. 와, 근데 여자 연예인이 이 시간에 상하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 보면 너도 정말 아시아의 프린세스구나. 역시 프린스에 걸맞는 캔디를 찾았네. 프린세스 캔디를. 그래, 우리는 둘 다 아프다, 그지? 너무 아프다, 우린. 그래? 너 그러면 혹시 중국어도 할 줄 알아? 메이관시. 어. 너 할 줄 알아, 중국어? 그럼. 진짜 잘해? 해보자, 해보자. 그래. 니하오, 워시 장근쇼. 워 아이니. 니하오, 엄마. 미안빠오 띠엔 짜이 날. 나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내 할 말만 할 줄 알아. 빵집이 어디야? 라는 거야. 나는 그거. 삥찌링 요마. 그게 뭐야? 아이스크림 있어요? 빵집 어디예요? 아이스크림 어딨어? 내 귀여운 냄비. 진짜 냄비가 주먹만 하지 않아? 진짜 조그매.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천천히 먹고 면도 한 올 한 올씩 먹어. 근데 아프 너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니? 아프 너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니? 우리 이거 다 되면 더 이상 통화를 못해. 알고 있지? 어, 그건 얘기는 들었어. 근데 이렇게 빨리 달아줄 줄 몰랐네. 너 그 화면 밝기 제일 어둡게 했어? 아니, 아, 그거 맞아. 그거 하면 되는구나. 아, 이거 방법이네. 왜 나 몰랐지? 배터리도 아낄 겸 너 밥을 먹고 다시 통화하자. 어, 그럴까? 알았어. 그 있잖아. 네가 만약 한 시간 뒤에 전화한다면 난 지금부터 행복해질 거야. 1시간 뒤?
알았어,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를 만들어줄게. 한 시간 뒤에 봐. 그래, 알았어. 라면 맛있게 먹어. 이거 뭐야? 아니 별 것도 아닌데 되게 사람 막 들었다 놨다 하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배터리가 진짜 많이 줄었다. 아껴 다시. 그래서 한 30분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마 퇴근 시간이라서 아, 되게 많이 막힐 거야. 7시 반이겠구나. 거기가 6시 반이지. 그러네, 한 시간 차이네. 그렇지만 우린 같은 하늘 아래에 있어. 내일은 정말 같은 하늘 아래에 있을 거잖아, 그치? 아, 그렇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 속에 있는 거지. 운전하면서 심심해서 너랑 오늘 카톡 보냈던 것도 보고 사진도 보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 종일 했던 것도 생각하고 있었어, 운전하면서. 어떤 거 같아? 너의 캔디가 마음에 드니? 전화 오면 일단 마음이 너무 설레. 정말? 뭔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람한테 전화 온 것처럼 너무 반갑고 되게 재밌는 거 알려줄까? 이전하기 갖고 있으면서 너랑 전화 한 네 번, 다섯 번 할 때까지 내 진짜 전화기는 전화 한 번도 안 걸렸다. 진짜 캔디네. 오늘은 집에 갈 때까지 계속 네 목소리 듣고 네 숨소리 듣고 내 얘기도 하고 그런 숨소리를 듣는다고? 천천히 보낼 거야. 숨소리? 내 숨소리 들려줄게. 나 다 왔나 보다. 서로 좋아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다시 통화를 하기로 하자. 알았어.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ivers. And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replace. When you love someone. To waste, could it be worse?
알았어. 진짜 1% 남았다. 다음 생엔 배터리 없는 세상에서 만나자. 우리 벌써 52분이나 통화했어. 전화기가 끊기고 나서도 네 목소리를 또 들을 수가 있는 거니? 기회가 된다면 진짜 우리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너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고 설레었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 끝난다는 게 아쉽지만 끝이라는 건 또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니까 언젠가 만날 수 있겠지. 그냥 너에게 1% 정도의 배터리는 선물로 남기고 가고 싶어. 이제 우리 좋아. 끊자. 앞으로도 그렇게 씩씩하게 열심히 살아줘. 고 남은 시간 잘 보내고 일찍 자. 외국에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조리 잘해. 알았어. 건강하고. 안녕. 그러면 내일 중국 시간 2시 22분에 날 생각해줘. 우리 오늘 2시 22분쯤에 첫 연락을 했으니까. 진짜로 진짜 꼭 생각해야 된다. 진짜 화낸다. 혹시 알아? 내가 네 앞에 2시 22분에 딱 나타날지? 혹시 모르니까 일단 예쁘게 하고 있을게. 알았어, 풀 메이크업으로 부탁해. 새벽 2시 22분, 낮 2시 22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게.